관절통을 위한 레몬 껍질 사용법. 관절통을 위한 레몬 껍질 사용법. 레몬이 사실상 전 세계에서 섭취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효능이 가장 많은 부분을 버린다. 바로 껍질이다. 레몬 껍질은 관절통과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쇠용이나 차로 이용할 때 효과적이다. 레몬은 식용, 미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용으로 고대부터 인정받아온 감귤류 과일이다. 레몬은 높은 비타민C 함량에 더해 황산화 성분, 무기질, 필수 지방으로 잘 알려져 있다. 레몬이 면역력을 강화하는 힘이 있으며 독감, 감기, 박테리아, 감염 증과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이제 증명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뇨 및 정화작용을 하는 알칼리 식품군에 속한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섭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효능이 가장 많은 부분을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껍질이다. 비록 껍질이 과일만큼 풍미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비타민C가 10배다 더 많은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레몬 껍질은 관절통 치료에도 유용할 수 있는 소염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제 레몬 껍질의 주요한 효능 및 시도해볼 만한 간단한 레시피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관심이 있는가? 관절통을 위한 레몬 껍질의 효능. 레몬 껍질에 집중되어 있는 신맛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몬즙을 짠 후 껍질을 버리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반대로 레몬이 갖고 있는 영양소의 주요한 원천 중 하나가 레몬 껍질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이것을 버리지 않고 남겨두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에서 시트로넬라 필수 지방, 펠란드렌, 비타민C, 그리고 펙틴과 같은 천연 섬유질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구연산, 사과산, 보름산과 같은 유기산도 함유하고 있다. 또한 레몬 껍질의 위발산은 소염 미디언제 역할을 해 관절의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것이 고함량의 비타민A 및 C와 함께 관절염을 조절하고 관절의 조기 손상의 위험을 줄이게 된다.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레몬 껍질이 뼈, 근육,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세 가지 무기질인 칼슘, 갈륨, 철분의 보고라는 것이다. 레몬 껍질로 관절통 치료하기. 레몬 껍질 요법은 관절의 통증을 완화하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및 유칼립투스 잎 재료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 이것은 아주 효과적인 치료제이며 단기간에 관절통 및 염증과 관련된 증상을 개선할 것이다. 재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컵, 200g, 큰 레몬 2개, 유칼립투스 잎 5장, 뚜껑이 있는 유리병이나 용기 깨끗한 거즈 밴드 2장을 만드는 방법. 큰 레몬 2개의 껍질을 벗긴 다음 껍질을 다져서 뚜껑이 있는 유리 용기에 넣는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넣고 껍질이 완전히 잠기는지 확인한다. 유칼립투스 잎을 조각낸 다음 섞은 것에 넣는다. 뚜껑을 꼭 닫고 어둡고 서늘한 곳에 2주간 둔다. 권장 시간이 지나면 천으로 걸러낸 다음 바른다. 사용 방법. 거즈 밴드를 이것을 적신 다음 통증이 있는 부분에 붙인다.
거즈밴드를 뱀비나 모직 스카프로 감싼다. 하룻밤 동안 둔다. 이것을 일주일에 최소 3번 반복한다. 레몬 껍질차를 마시는 것은 앞서 말한 치료제에 대한 건강한 보완책이다. 이것은 혈액의 pH를 조절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 반응을 최소화한다. 이에 더해 이것은 치료가 힘든 소화장애, 순환장애 및 두통에도 좋다. 재료물 1리터 껍질을 벗기지 않은 레몬 2개 꿀 1티스푼 7.5g 선택 만드는 방법 레몬 2개의 즙을 잔다. 팬에 물과 레몬 조각을 넣고 중불로 올린다. 10분간 끓인 다음 불을 끄고 레몬즙을 넣는다. 꿀을 1티스푼 넣어 단맛을 내고 공복에 마신다. 이것을 하루에 2번 반복한다. 계속 관절통을 호소하는가? 레몬 껍질을 이용해보고 통증을 위한 아주 좋은 해결책을 발견해보자. 이것을 사용한 지 몇 주가 지나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즉시 의사와 상담을 하도록 한다.